네, 라즈베리 파이 실습 키트 구성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볼게요. 자, 박스를 열면 종이가 보입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 1개, 그리고 투명 케이스 1개, 그리고 아답터 1개, 그리고 방열판 2종 세트, UTP 케이블, LAN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SD 카드 리더기. 자, 그리고 SD 카드 16기가, 그 다음에 박스 전체 보관함이죠. 자, 이렇게 해서 8개 종류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자, 랜 케이블이에요. 랜 케이블, 3m짜리 유선 랜 케이블. 여러분, 공유기와 라즈베리 파이 보드를 유선으로 연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랜 케이블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물을 끄집어내 볼게요. 자, 모든 구성품을 내려놓으면 이렇습니다. 보관함 외에 7개 종류의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 보드입니다. 자, 이 보드 포장은 옆에 여기를 뜯으면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면, 자, 이게 보드입니다. 자, 보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의 케이스입니다. 이 보드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내용물을 한번 볼까요? 자, 투명한 케이스네요. 자, 투명한 케이스로 보드를 이 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케이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공급하는 USB 충전 케이블입니다. 물론 라즈베리 파이는 충전되지는 않지만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 5핀짜리 케이블 USB 충전 케이블로 전원 공급해도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카드 리더, 메모리 카드 리더입니다. 메모리 카드 리더. 자, 이렇게 빼서 스트랩이 달려 있고요. 자, 메모리 카드 리더, 여기다가 메모리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USB. 자, USB 메모리 리더고요. 그리고 이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자, 이 메모리 16기가짜리 마이크로 SD 메모리입니다. 마이크로SD 메모리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이 메모리를 메모리 리더에다가 꽂아두고 이따가 설치를 할 겁니다. 끝까지 들어가게끔 꽉 눌러주면 메모리 리더 장치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방열판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칩이 과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뜨거워질 때가 있어서 오랫동안 켜두면, 그래서 뒤에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어요. 이 양면 테이프를 벗겨서 케이스에다가, 그러니까 보드에다가 하나는 여기다가, 그리고 하나는 자,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이쁘게 양면 테이프를 벗겨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열판을 깨끗하게 붙였습니다. 자, 이제 이 보드를 케이스에다가 담겠습니다. 자꾸 손으로 만지다 보면은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케이스에다가 담아서 케이스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뚜껑을 열고, 자, 밑에 보면은 그 케이스가 이렇게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뚜껑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쪽을 밑으로 끼워가지고 넣어줍니다. 여기 이쪽 밑으로 들어가게끔 끼워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끼워주는데, 처음에는 좀 뻑뻑하게 잘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힘을 줘서 하지 말고요. 자, 부드럽게 딱 맞춰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입니다. 뚜껑. 자, 뚜껑까지 씌우면은 라즈베리파이 케이스에 안전하게 조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립 끝났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은 메모리 리더, 그리고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자, 이렇게만 준비하고 있으면 세팅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 세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라즈베리파이의 오피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피셜 사이트. 바로 어디냐면 raspberrypi.org. 자, 이 오피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 먼저 다운로드, 이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다운로드하는 곳이 있는데, 자, 이 다운로드에 보면 먼저 우리가 파일을 받아야 될 게 라즈베리파이 이미저라는 겁니다. 이 라즈베리파이 이미저라는 것은 라즈베리파이 보드에 들어가는 그 운영체제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 운영체제를 SD 메모리로 옮겨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나 맥이나 필요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십시오. 다운로드를 받아 놓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받을 파일, 다운받을 파일은 라즈베리파이 이미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파이에 실제로 설치할 운영체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라즈비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즈비안, 그 다음에 눕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라즈비안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페이지 밑을 내려다보면 다양한 서드파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분투나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운영체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라즈비안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라즈비안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클릭을 한번 해보죠. 보면은 이 중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보이죠. 자, 세 가지가 보이는데 이 중에 지금 데스크탑 앤 리코멘데이션 소프트웨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권장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된 버전이 있습니다. 2.5기가 정도 되는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 다운로드 집으로 클릭을 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기 바랍니다. 자, 파일 두 개를 다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미저
DMZ 맥에서 이미저 설치하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라즈비안 버스터 풀이라는 이미지 파일, 압축 파일,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미저를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를 하려고 들어가면 맥에서는 굉장히 설치가 간단합니다. 이미저 파일을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복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구성품에서 살펴봤던 그 메모리 있죠? 메모리를 SD카드 리더에다가 꽂아서 USB에다가 꽂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 USB에 꽂아 볼게요. 자, USB에 꽂아 보면 자, 이렇게 새로운 디스크 하나가 발견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현재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이 메모리를 먼저 포맷을 하겠습니다. 자, 포맷하는 방법. 자, 라즈베리파이 이미저에서 운영체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운영체제 선택을 하면 이 중에서 이레이즈, 자, 지우는 거예요. 삭제. 그리고 어떤 메모리를 삭제할 거냐. 방금 전에 집어넣은 16기가짜리 메모리.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라이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16기가 메모리를 포맷을 합니다. 자, 포맷했죠. 자, 컨티뉴 누르고 이제는 방금 전에 우리가 다운받은 이미지 파일로 운영체제를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운영체제를 이번에는 use custom, 그러니까 별도로 다운받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바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바로 이 파일이죠. 라즈비안 버스터 풀 2월 13일 버전. 자, 이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SD카드는 역시 16기가 방금 전에 그 내용. 자, 두 개를 맞췄으면 이제 라이트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누르면 맥은 관리자 암호를 한번 물어보죠. 자, 그러면 라이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라이팅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거의 다 구웠네요. 자, 이제 검증하는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자, 이제 운영체제의 카피가 다 끝났습니다. 저 메모리를 빼서 라즈베리파이에다가 꽂으면 부팅이 되는데 아직은 꽂을 때가 아닙니다. 몇 가지 메모리에 세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를 한번 뺐다가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트라는 이름의 SD 메모리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다가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팅을 할 때 SSH를 우리가 터미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즈베리파이가 SSH 서버 역할을 할 수 있게 미리 세팅해라 라고 하는 세팅 명령을 하나 집어넣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그 와이파이 정보를 미리 설치하는 메모리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맥을 쓰는 사람은 터미널을 열고 그리고 윈도우를 쓰는 사람은 명령 프롬프트하고 메모장을 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을 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맥에서는 터미널로 저 USB 메모리에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메모리를 먼저 어떤 메모리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moun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운영체제를 담은
USB 메모리,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 설치 버전이 들어있는 메모리의 디렉토리 이름입니다. 바로 어디가 디렉토리냐면 이만큼까지가 디렉토리입니다. 자, CD 볼륨수의 부트로 CD에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는 볼륨수의 부트죠. 자, 여기 LS에서 들어보면 아까 파인드에서 본 것처럼 저런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SSH의 세팅이 자동으로 설치할 때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터치 SSH 엔터 치면 그러면 SSH라는 파일이 생겼죠. 물론 내용은 텅 비어 있는 제로바이트 파일입니다. 윈도우를 쓰는 사람은 SSH라는 이름의 확장자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냥 SSH라는 이름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USB 메모리에다가 복사해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노트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메모장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에디터에다가 넣어놨는데 파일 이름이 이겁니다. 이런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만들고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와이파이 이름, SSID, 이 와이파이 이름을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접속이 가능한 와이파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야 여러분들 라즈비안을 여러분들의 라즈베리파이에다가 설치를 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와이파이 접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라즈베리파이에 여러분들은 바로 무선으로 SSH 접속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의 경우는 와이파이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요 내용을 자, 이 내용을 자,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 저장하냐면 바로 USB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wpa-supplicant.conf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러면 저장했거든요. 자, 저장한 내용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터미널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wpa-supplicant.conf 컴프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방금 집어넣은 것처럼 이런 파일들로 내용이 들어있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메모리에 필요한 설치 정보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미저 프로그램으로 이제 라즈비안을 옮겼죠. 그 다음에 SSH라는 비하인드 파일 하나 만들어졌고, 그리고 와이파이를 잡는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모리를 이제 빼면 됩니다. 자, 메모리를 뺐으면, 그 이제 메모리를 우리가 조립한 라즈베리파이의 하단, 기판 아래쪽에 메모리를 꽂습니다. 자, 메모리를 꽂아주세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밀어가지고 꽂으면 됩니다. 자, 꽉 꽂아주고, 그 다음에 USB 충전기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꽂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끝. 자, 그러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노란색 불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부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부팅할 때는 설치 파일들을 옮기고 뭐 설치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SSH로 바로 접속을 할 거예요.
자, SSH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의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소를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 아까 그 띄워놨던 터미널 또는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 창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찾는 방법 핑 네트워크 명령에서 핑은 특정한 컴퓨터가 현재 나랑 같은 네트워크상에 들어있는가 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서버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디폴트로 갖고 있는 호스트 이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점 로컬. 자, 그래서 핑을 한번 때려보면 핑이 걸리죠. 자, 이러면 와이파이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는 192.168.0.10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서버를 세팅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간단한 서버 세팅, 그냥 웹 서비스만 하나, 기본 웹 서비스 하나가 돌아가도록만 할 겁니다. 자, 푸티로 윈도우에서는 푸티로 SSH 접속을 하죠. 자, 접속하는 IP 주소 있죠. 192.168.0.100 그리고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저 이름. 유저 이름은 기본적으로 파이라는 유저가 있습니다. 자, SSH로 파이 그리고 192.168.0.100. 자, 그래서 엔터를 닥치면 가장 처음으로 접속을 하면은 암호화 전송되는 SSH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키를 주고받을 것이냐를 물어봐요. 자, yes. 그러면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파이라는 유저의 패스워드는 미리 정해져 있어요. 바로 라즈베리입니다. 라즈베리 엔터. 그러면 접속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피스 서버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봤던 리눅스의 프롬프트랑 같은 그런 쉘의 환경이 여러분 이 작은 서버에 접속해서 바로 이제부터 여러분만의 개인 서버를 가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슈퍼 유저가 되어 기본적인 설정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깨끗하게 좀 지우고요. 슈퍼 유저 되겠습니다. 수도. 자, 수도 sudo 수도. 자, 수도는 다른 유저의 그러니까 슈퍼 유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파이라는 유저 이름은 슈퍼 유저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sudo su 마이너스 엔터 치면 이제부터 슈퍼 유저입니다. 프롬프트가 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라는 유저였는데 이제는 루트라는 유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세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이 세팅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사용법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apt get 그 다음에 update 하면 현재 이 라즈베리 파이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 목록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옵니다. 현재 이 라즈베리 파이는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다 됐어요. reading package list done 해가지고 패키지 정보의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웹 서버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볼게요. 자, 웹 서버 프로그램 까는 방법 apt
get, install. 자, 웹서버, 어떤 웹서버 있죠? 아파치, 엔진엑스, 뭐 다양한 웹서버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엔진엑스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엔진엑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서비스를 깔고 있습니다. 자, 계속할 건가? Yes.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죠. 자, 이제 다 됐죠? 다시 프롬프트가 나왔습니다. 웹서비스 프로그램은 설치됐어요. 이제는 그 웹서비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서비스 그리고 엔진엑스라는 서비스 서버 소프트웨어를 스타트.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뜨고 바로 프롬프트가 다시 나오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자, 이러면 서비스는 가동이 됐습니다. 자, 현재 이 라즈베리 파이에 IP 주소 몇 번인지 기억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봤는데, 자, 기억 안 나면 ifconfig 넣어주면 wireless-lan inet IP 정보가 192.168.0.1입니다. 자, 이 IP 주소를 통해서 이제 로컬에서 맥이나 윈도우의 로컬에서 이 서버로 라즈베리파이 서버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68.0.100. 자, 이렇게 서버 주소를 딱 집어넣었더니 바로 Welcome to Nginx. 그래서 이 페이지가 기본 페이지가 나온 겁니다. 자, 웹 서버 가동 성공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저렇게 나오는 페이지 대신에 내가 직접 집어넣은 페이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터미널로 다시 돌아갑시다. 현재 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웹 서비스의 기본 파일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루트 밑에 var라는 디렉토리 밑에 www라는 디렉토리 밑에 html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index.nginx-debian.html 이 파일이 방금 전에 보여지는 저 파일이에요. 자, 저 파일 말고 우리만의 index.html을 만들어 볼게요. 자, bim index.html. 자, 이 안에다가 빔이 아직 안 깔려 있네요. 그러면 빔의 예전 버전 vi index.html. 자, vi나 vim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명령어 몇 개가 없는, 뭐 비주얼 모드 이런 명령어 없는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자, vi 다 잘 사용하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h1 그리고 welcome to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index.html 자, 저렇게 내용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떴던 그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보세요. 자, welcome to Dr. Kim's Raspberry Pi server. 자, 이렇게 여러분 라즈베리 파이가 드디어 웹 서비스로 동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웹 서버로 동작하는 라즈베리 파이 이제 지금부터 출발입니다.